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 이름으로 이번 팬데믹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진을 위한 응원키트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16일 K-POP 팬덤 플랫폼 덕킹은 영탁씨와 굿네이버스와 함께 서울 서남병원으로 간식키트인 영탁 찐 응원키트를 전달하여 의료진을 응원했는데요. 이날 의료진 후원품 전달식에는 굿네이버스 서인지역 본부팀과 서울 서남병원 경연진이 참여했고 감사 인사 및 사진 촬영으로 전달식을 마쳤는데요. 더킹은 킹 오브 킹스 1억 쏜다 라는 이벤트를 통해 2020년 한 해 동안 진행한 누적 투표수를 합산하여 최종 1위를 차지한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1억을 기부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총 2억 7천만을 넘는 표를 기록한 영탁씨가 영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번 의료진 후원품 전달 소식에 영탁씨는 팬들의 사랑이 저뿐만 아니라 팬데믹 사태의 극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 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김희재씨와 함께 따라따라와 챌린지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17일 뉴에라 프로젝트 공식 SNS에는 샵 따라따라와 챌린지 with 샵 영탁형 김희재를 따라따라올 다음 댄싱머신은 누구? 라는 글과 함께 한 개의 영상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는 따라따라와 챌린지를 하고 있는 영탁씨, 김희재씨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컬러풀한 수트를 입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는데요. 영탁씨와 김희재씨의 섹시한 웨이브 댄스가 팬들을 심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김희재씨의 첫 음악방송 무대를 시청하며 응원에 나섰습니다. 영탁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 스토리에 김희재 따라따라와 인생 첫 음방스 내 저 기분 알지스 본방사수 완료 라는 영탁 특유의 말투와 함께 3개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영상 속에서 영탁씨는 김희재씨가 엠넷 엔카운트다운 무대에 첫 출연한 방송을 시청하며 어깨춤을 추는 등 응원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곡해서 명곡까지 선물한 데 이어 모니터링까지 이런 지극정성이 따로 있을까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밀키즈 전문기업 마이셰프는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1분기 밀키트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최근 발표를 했는데요. 마이셰프에 따르면 이 기간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가 증가했습니다.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고 간편식을 선호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밀키트 수요가 많이 늘어난 데에 따라서인데요. 역시나 눈길을 끄는 것은 영탁씨의 영향력이었습니다. 마이셰프 측은 지난해 7월 미스터트롯 영탁을 브랜드 모델로 기용하고 영탁 굿즈와 인기 밀키트 제품을 함께 구성한 마이홈탁 세트를 세 차례 내놓으며 모두 출시 하루 만에 완판했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어서 마이홈 세트 판매 후 마이셰프 자사몰 방문자 수는 34%, 신규 방문자 수는 56%가 늘었다. 구매에 실패한 고객들의 추가 판매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밀키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모델도 제품 구매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의 비하인드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15일 티조엔씨 네이버 포스트에는 사랑의 콜센터 비하인드 사진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게재된 사진에는 노래를 부르며 웃고 있는 영탁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탁씨는 사랑스러운 미소와 잘생긴 비주얼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특히 이날 영탁씨는 달의 몰락을 부르며 100점을 받아 경쟁자로 만나기 싫은 사람으로 영탁씨를 꼽은 배우 이장우씨를 깜짝 놀라게 만든 바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